안녕하세요, 마루 원장입니다. 오늘은 수지머리 요즘에 이두나 드라마 수지머리 힘의 컷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니까 윗섹션을 너무 많이 갖고 오는 것보다는 지금 이만큼 뺐거든요. 이만큼 뺐는데 빼니까 조금 더 얇아 보여서 좋네요. 조금 더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무거워 보이겠죠. 자, 섹션은 이렇게 삼각 섹션 떠서 이렇게 일자 만들고 눈썹 아래 정도 그리고 여기 항상 메인으로 세팅되는 조립물도 뭐예요? 그 다음 이제 여기 힘의 컷 잘라놓고 힘의 컷의 느낌이 턱선 정도로 우선에 맞추고 이 정도 느낌으로 해서 턱선 정도 이렇게 맞춰서 자르고 약간 요렇게 잘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이런 느낌이 들겠죠. 너무 일자로 자르면 여기가 쑥 올라가는 느낌이,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올라가는 느낌이 드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감 처리를 살짝 들어서 하면 무게감이 일자로 잘랐기 때문에 무게감이 묻혀 있는 게 조금 풀리겠죠. 근데 이제 힘의 컷은 일자 느낌이 그대로 전달이 돼줘야 돼서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질감 처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게 턱선보다 위 턱선 정도. 고객님이 뭘 원하는지에 따라서 해주면 되고, 지금 수지도 지금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짧았다가 길어서 이게 약간 더 내려온 느낌이긴 하거든요. 한요 정도. 조금 더 잘라볼게요. 요 정도. 처음에 이제 잘라놓고 길이를 잘못 맞추겠다 하시면, 이렇게 이제 바로 해가지고 양쪽을 잡아가지고 한번 여기서 가이드를 먼저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가이드 만들었으니까 돌아와서 그대로 가이드 보고 살짝 사선으로 잘라줄게요. 가운데 머리를 제외한 요 윗머리를 옆머리로 잡아서 이렇게 옆머리로 잡아서 이렇게 뺀 거죠. 그래서 아 요런 느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머리 먼저 이렇게 자르시면 앞머리는 아까 보셨던 삼각형 있죠? 요 정도 먼저 잡아서 커트를 살짝 들어서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떨어뜨리면 살짝 층이 보이잖아요. 이것만 정리해 주시고 고개 들어주세요 하면 이게 지저분한 선이 보이니까 이것만 정리해 주시고, 정리하고 나서 조금 무겁게 느껴지면 다시 잡아가지고 포인팅으로 살짝만, 그 다음 옆머리에서는 연결을 하지 말고 윗선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해서 턱선 정도에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앞쪽이 약간 길게. 그러면 옆머리 냈을 때 느낌이 이렇게 뭔가 표현되는 느낌이 있겠죠. 모자를 써도 이쁘고요. 그 다음 이렇게 뺐을 때는 더 이쁘고요. 수지도 물론 얼굴이 이쁘지만 뺐을 때도 이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더 넓게 잡고 싶다 하면 얘를 앞머리를 조금 더 내주세요. 만약에 한다면 얘까지 살짝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앞머리 조금 더 내주세요 하면 여기까지 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풀뱅의 느낌이 더 강하다. 지금 이제 앞머리의 양이 좀 많아졌죠.
이런 느낌으로 해서 수지 느낌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윗머리를 가지고 옆머리로 만든다 라는 게 포인트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일자보다 약간 앞쪽이 조금 긴 듯하게 표현해 주는 것까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는 이렇게 드라이는 조금 펴주는 게 낫습니다. 깨끗하게 펴준 뒤에 라인 정리 해주시면 됩니다. 라인 정리도 너무 뭐 깨끗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라인 정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지가 보이죠? 수지가 지금 얘는 수지보다 더 얼굴이 갸름해가지고 이쁜데요. 이렇게 느낌 잡아주고 양이 많다 하면 조금만 잡아주고 그 다음 얘도 양이 많다 하면 조금만 더 빼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님이랑 절충해서 커트하시면 아마 훨씬 더 쉽게 자를 수 있다.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질감 처리는 너무 하지 않는다. 그래야 이 무게감의 선이 보이기 때문에 질감 처리를 많이 하지 마시고 딱 그대로 선을 만들어주고 만약에 힘의 컷을 더 내달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옆선까지 힘의 컷을 만약에 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조금씩 더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도 하나 더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 더 만들어 주고 그러면 이제 한 단 만들었고 두 단째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힘의 느낌을 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도 마찬가지로 질감 처리를 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옆선이 들어가게 되면 1단, 2단 느낌으로 임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응용해서 쓸 수도 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네, 이렇게 수지 머리, 수지가 보이죠? 수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